지난해 한 유명 리조트 안 식당에서 모듬회 등 해산물을 먹은 투숙객 16명이 구토와 복통,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. 이들 투숙객은 어제 저녁 이 리조트 식당에서 해산물을 먹은 뒤 증상을 호소했고 무안과 목포 등 4개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오늘 오전 모두 퇴원했습니다. 신안군 보건소는 식당의 식자재와 조리기구 등을 수거해 식중독 여부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했습니다.